안녕하세요, 범이쌤입니다. 오늘은 목소리로 2차 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 현재 속보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현재 여론에서 진행한 회의의 내용만 봐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확정이 되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선별지급으로 점점 더 굳혀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소득하위 50%에게 지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소득하위 70%에게 지급을 할 것이냐 라는 이야기가 현재 뜨겁게 국민들과 또는 정치권에서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3일 어제 실무 고위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내 신종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현재 지급 방안이 논의 중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선별지급으로 지원을 하되 소득하위 기준으로 하위 몇 퍼센트에 해당해야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선별해서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특히나 정부가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 문을 닫으라고 해서 문을 닫은 곳을 먼저 지원하는 것에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규모가 큰 업종과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어제 3일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추경경정 예산 편성을 위해서 비공개 실무당정 협의에서 위와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당정은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들을 지원 대상으로 선별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방과 PC방 그리고 카페 음식점 등이 지급 대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업종에 해당되는 시설들은 휴업 보상비의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원씩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정은 추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특수형태 고용직 종사자, 여름 장마철 수해 피해자, 실업자, 코로나19 관련 직군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연장하거나 증액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타격을 받은 여행사와 유원시설, 호텔 등도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지원 대상별로 구체적인 액수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코로나19로 일반 시민들도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무런 지원이 없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본 계층과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실업자, 수해 피해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현재 논의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별로 지원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액수는 현재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누구에게 지급할지 점점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방식의 윤곽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해서는 4차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 규모는 7조 원 안팎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 현재 기획재정부 내에서 언급된 5조 원보다는 크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15조 원 편성 주장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이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이유로 규모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내용을 회의를 거쳐서 이르면 9월 6일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요. 4차 추경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규모 있게 그리고 가장 효과가 크게 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이번 주 6일날 또는 그 전에 추가로 어떻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그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무엇보다 구독자 선생님들 모두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